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2년식 OGT 30D 모델이에요. 이 차량은 지금 현재 28만 킬로를 주행했고요. 타이밍 체인이 끊어졌다라고 해서 딜러샵에서 진단을 받고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근데 이 차량은 좀 특이한 게 18만 킬로 때 타이밍 체인이 한번 끊어졌었어요. 끊어져서 딜러에서 엔진을 새 엔진으로 교환을 했었는데 또 10만 킬로 만에 또 다시 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차량은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차량의 뒤에 이런 것들이 실려 있었어요. 여기 보면 타이밍 체인이 절손돼 있었고 요거를 이제 딜러에서 뚜껑을 열어서 체인 절손된 걸 확인하고 얘만 이렇게 뽑아놓고 가져가신다니까 조립을 해서 나오신 거예요. 이 엔진은 N47 엔진과 동일하게 지금 타이밍 체인 이슈가 되게 많은 엔진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20D가 너무 많이 팔려서 30D는 항상 체인이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소식이 좀 덜 들리기는 하죠. 일단 타이밍 체인이 끊어지게 되면 헤드 밸브의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피스톤이 밸브를 때려가지고 보통 이 흡기 밸브, 배기 밸브들이 휘어버려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체인만 장착을 해서 될 게 아니라 엔진을 탈거해서 그 헤드를 분해해서 안에 헤드 쪽에 수리를 같이 해야 돼요. 엔진을 내렸을 때 주변에 어떤 다른 소모품들이 있으면 어차피 내린 김에 다른 부분들도 확인해보고 같이 수리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엔진이 뭐 교환한 지가 그렇게 많이 오래된 게 아니니까 차주분께서 좀 오래 타시려고 수리를 싹 진행을 하셨었는데 엔진이 이번에 또 퍼지니까 엔진을 또 수리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작업 시작해봅시다. 이게 원래 오일이 샜었던 걸까 여기가? 아니면 지금 작업하면서 샜었을까? 뜯어보면서 떨어진 거 봤을 때는 센터 전에 샜던 것 같은데. 그치. 미션하고 다 이렇게 얹는 거 봐서는 때도 좀 오래됐고 전에부터 좀 새긴 샜었나 봐. 네. 여기 보면 차례. 10만 킬로 탄 거잖아 이게 결국은. 네. 카바를 바꿔야 될까? 안 바꿔도 될까? 네.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네. 발전기도 바꾼 거네. 댐퍼도 아직 상태가 나쁘지 않고. 보통 타이밍 체인 한 번 퍼지기도 힘든 건데 두 번이나 타이밍 체인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게 부서져 있던가요 이게? 이거 스프로켓도 되게 많이 달았네. 왜? 이거 뭐 아니 10만밖에 안 타는데 이렇게 달았다고 새 엔진이? 5,000km씩 관리를 하신 거예요 센터에서. 그래 얘기하는 거 엔진 오일을 센터에서 25,000km마다. 네 뭐 그렇다고. 텐션하고 가이드가 완전히 뭐야 그게 어디 있던 거지? 아 이쪽에 있던 거구나. 텐션 다 튀어나. 아 텐션은 다 튀어나왔고 다 박살났네 여기. 네. 녹화한 발도 얘 박살났고 얘 박살. 캠캐리어 깨지는 경우 있더라고. 여기도 깨졌고. 깨졌네 캠캐리어. 아이고 캠캐리어까지 박살났구나. 저 탑 보이는데 다른 데는 여기 깨졌네. 깨졌네. 아니 근데 이거 어차피 뭐 깨지지 않아도 한 10만 탔으면 카바는 얘가 가끔 이게 늘어나가지고 캠 센서가 감지 못해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 되어가지고 얘가 이게 늘어나가지고 거리 갭이 벌어진 거야.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 얘는 완전히 다 달았어. 장갑 털에기가 붙으면 일단은 달았다는 얘기거든. 붙었네 여기. 칼 갈아 놓은 것처럼 섰어요. 섰어. 와우.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밸브가 이 흡기 배기 쪽 밸브가 이 1번 다 때렸고 어차피 1번 캠 캐리어가 다 부서져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2번은 흡기 밸브 쪽, 3번은 맞은 흔적이 없고, 4번은 흡기 배기 다 때렸고, 5번도 흡기, 6번은 여기 배기 쪽만 네 군데 다 밸브 맞은 쪽은 이렇게 캠 캐리어가 이렇게 다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교체를 해야 되고, 헤드는 밸브를 다 탈거해서 밸브가 어디까지 손상이 됐는지, 혹시 뭐 헤드 내부에 있는 밸브 가이드는 괜찮은지 확인해 보고 이상 있는 부품은 이제 교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밸브 탈거하고 가지고 이렇게 밸브를 밀어보면 빡빡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안 내려가죠. 지금 쳐도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엄청 걸리거든요. 지금 이건 아예 빠질 생각 안 하네. 아야, 이거 잘 내려가는 것들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안 내려가죠. 이건 안 내려가고. 그러면 오씨 다 지워졌네. 대충 육안 검사에서 확인된 거는 흡기 밸브 하나 둘 셋 네 개, 배기 밸브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 네 개씩 교환하고 작업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올펜 탈거하고 이쪽 프론트 케이스 뗄 거거든요. 일단 진짜 자주 망가지긴 자주 망가지나 보네. 이 OGT 차량은 타이밍 체인이 지금 절손됐었으니까 신품의 오일펌프 체인, 고압펌프로 가는 가운데 체인, 하부 체인이죠. 그리고 상부 체인, 얘가 끊어졌었어요. 처음에 요 체인을 고정해주는 가이드레일 한 대분, 그리고 요 고압펌프 스프로켓, 얘도 이 체인에 의해서 이렇게 힘을 계속 받기 때문에 이 스프로켓이 달아요. 그래서 이것도 신품으로 준비했고, 이거 하부 체인 텐셔너, 상부 체인 텐셔너, 리콜은 얘랑 요 상부 체인만 진행하게 되죠. 요거는 전부 한 세트를 같이 교환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장착을 하면 오랫동안 또 운행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문제가 딜러에서 이제 엔진을 교체를 해줬었는데 그 10만 킬로를 타는 동안 사실상 2만 5천마다 엔진으로 교환하셨대요. 그래서 오일 교환 주기가 너무 길었었던 게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건에 따라서 오일 교환 주기를 바꿔야 되는데. 사고 정제를 좀 뿌려서 이 가이드 핀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댓글에서 조금씩 마모된 거 어떻게 하냐고. 체인의 장력을 변화시킬 만큼의 마모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쓰셔도 이거는 큰 상관이 없어요. 간혹 체인이 끊어지면 이제 오일젯 얘가 부러지는 경우 있는데 그 외에는 뭐 별다르게 따로 교환하지 않아요. 이 가이드레인 얘네들만 교체를 해요. 옛날에 카니발이 이 텐셔너 불량 났었던 거 알아 혹시? 2000년 초반에 오일 펌프 텐셔너가 옛날 거. 그래가지고 체인 착착착착착착 소리가 진짜 많이 났거든. 타이밍 벨트인데 옛날 얘기나 하고 있어.
구경도 못하는 차인데 이제는. 여기 이렇게 끌려주는 거. 야, 빼도 되겠네. 백이 4개, 흡기 4개 셰프 준비했고, 자, 기존에 밸브들은 일단 청소 다 해가지고 장착 준비 상태로 했습니다. 밸브 넣는 것부터 부드럽게 이렇게 됩니다. 이건 흡기 백이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엔진을 한번 교환했던 차량인데도 구멍이 꽤 크죠, 여기랑 여기랑. 23개 작업도 하고 다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브 조립 다 된 걸 해서 준비됐고, 블럭면도 이제 조립하기 직전까지 타이밍 케이스 쪽하고 블럭 접합면, 여기 실리콘, 자, 요 구멍 두 개짜리 요 까만색 스탠다드 사이즈. 오치. 전에 여기 캠캐리어 여기 파손된 부분, 여기 요거는 전국에 뭐 재고 없다 그러는데 저희 장사장님이 중고 하나 구해와서 이거 달도록 하겠습니다. 태핀 넣기 전에 유랄제 다 도포해 놨고, 자, 24개 요것도 들어갈 때 간섭 잘 없는지 확인 잘 해가지고. 여기 타이밍, 여기 흡기랑 배기 쪽 맞는 거, 이빨 맞는 거 확인하고. 위에 마모가 많이 되는 스프로켓 신품으로. 자, 위에 타이밍 툴 고정해 놓고. 지금 보시면 요 타이밍 툴, 그 다음에 요쪽에 크랭크, 자, 맞췄으니까 요걸 빼고 크랭크 쭉 돌려서 타이밍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나쁘네.
근데 여기 있잖아. 여기랑 봐줘. 비슷한 와주면 나한테 얘기해줘. 어, 벌써로? 어. 그렇죠, 그렇죠, 여기. 쏙 들어왔어요? 짜자잔. 어, 들어왔어. 어, 그렇지. 요래 들어가면. 자, 요렇게 되면 타임 이제 정확하게 잘 맞는 겁니다. 이제 타이밍 지금 다 끝났으니까. 이제 헤드커버 덮고, 흡기 달고, 요 배기 매니폴드 쪽 달고, DPF 달고, 엔진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체인 절손 차량은 지금 엔진 다 연락하고 엔진 오일도 일단 체인이 절손된 것 때문에 일단 광유를 먼저 한번 넣고 시동 걸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규정된 오일 한번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동 걸어서 상태하는 거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에어플로 센서 쪽 집잭은 안 꽂은 상태고요. 다른 좀 전치물도 조금 안 달려 있긴 한데 일단 시동 잘 걸리는지부터 확인하기 위해서 연료 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탈거가 돼서 저희 쪽 입고가 됐기 때문에 아마 결함 코드들이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보시면 시동 관련 엔진에는 냉각수 온도 센서 간헐적 DPF 캠축 센서 요게 내나 체인이 끊어서 생기는 그런 결함 코드들이고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지우고 연료 시스템 공기 배출 자 여기서 자 지금 여기 저압 펌프 쪽에 압력이 싹 올라가고 있죠 이쪽에 올라가고 지금 전체 200초 중에 한 10초 정도 지나고 있고 다시 한번 걸고 자, 일단 시동은 잘 걸렸고 일단 초기 시동 시에는 체인 소음은 전혀 안 나고 일단 마무리 잘 해가지고